아! 배틀크루즈 가동 완료. 느긋하게 갑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TV, 티스타 TV 함께하는, 청자 초보대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실 성재영 선수의 진영입니다. 성재영 선수, 1348점. 1348점의 성재영 선수 진영이고요. 리플 하나 봐달라고요? 이따 치킨 이벤트 하기 전에 봐드릴게요, 그러면. 이따가 저녁 때 TOS의 3, 4회전 끝나면은 치킨 이벤트 하는데, 그 전에 봐드릴게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실 진영은 홍순재 선수의 진영입니다. 네, 맵은 공허의 속삭임이고요. 자, 일단 두 선수 또 네, 맞붙게 됐네요. 일단은 네, 성재영 선수가 지난주에 초보 버전 본진이 바뀐다에 출전을 하셔서 본진이 바뀌는 엽기적인 경기를 또 진행하셨고, 홍순재 선수는 매주 참가하고 있는데 이렇다 할 면경기를 좀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을 또 보여줄지를 기대를 하는데, 오우 야우. 네, 상영님 구독자가 아니고 VIP. 유튜브는 VIP, 트위치는 구독자. 언더스탠드? 네. 아예 명칭 자체가 다르죠. 명칭 자체가 달라요. 네. 자, 99게이트인데요 이거. 네, 테란전 99게이트를 하지 않는 이유는 입구를 막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네, 테란전 99게이트를 성공을 웬만해서는 못하는데, 그렇죠. 예. 네, 어쨌든 간에 네, 다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는 또 트위치 구독자라고 속이시는 분이 있었는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하고 싶으시면은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 5달러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5달러. 5달러 5천원 여러분들. 에이, 솔직히 이렇게 재밌는 방송 해주는데 5천원 정도 투자하는 거 아까워요, 여러분들. 밥 한 끼 안 먹으면 되잖아. 아, 죄송합니다. 뭔 소리야. 장난이고. 그러니까 기다리는 게 좀 답답하고 빨리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예, 5천원 정도 투자하는 거 좋죠, 솔직히. 인정? 자, 어쨌든 입구가 막혔어요. 그리고 전진 게이트가 일단 통할 만한 상황은 좀 아닌데, 드라운 태클을 좀 빨리 넘어가면서 성재영 선수가 플레이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드라군을 뽑아주면서. 단돈 5천원. 예, 여러분들 버스 한 두 번 안 타면 되잖아요. 네. 걸어다니고.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가 질러 4개 왔습니다. 이게 근데 살짝 뚫리는 경우가 무슨 경우냐면은 리페어가 늦게 붙어서 뚫리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네, 그리고 본진에 게이트 없다라는 거 보고 마린을 찍는데, 자, 정면쪽 공격 들어왔습니다. 자, 성재영 선수의 공격. 리페어 빨리 붙어야 돼요. 금방 깨집니다. 리페어 빨리 붙어야 돼요. 리페어. 자, 홍준재 선수 막아냅니까 이거? 리페어 붙어야 되는데요. 이제 단체로 뛰어왔고 리페어 다다다다 붙어내면서 리페어. 예, 이래서 테란전의 99에 다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래서 안 한다. 그러니까 파일론 짓는다. 하지만 탱크가 찍히고 있다. 파일론은 근데 왜 짓는 거죠? 네, 캐논을 짓겠다라는 건가요? 일단 탱크 나오는 거 보면은 더 이상 지으면 안 돼요. 탱크 나오는 거 보면 손해가 되고. 네, 맞을 필요는 없죠. 막고 있는 거는 컴퓨터 하나로 족합니다. 인공지능 컴퓨터는 이제 언덕에서 때리면, 입구를 막고 언덕에서 때리면은 예, 다 맞고 죽는데, 예, 굳이 뭐 사람이 그럴 필요는 없죠.
자, 2등병 또 열심히 상 적진에 들어와서 2등병 주제에 파일런을 깨고 있습니다. 2등병 주제에 살아가네요. 오! 호호! 특급 전사인데. 자, 이렇게 어쨌든 간에 홍순재 선수가 막아냈습니다. 사내가 99 게이트를 막아냈어요. 홍순재 선수. 그래서 여기서 아둔 성재영 선수의 아둔 아둔 성재영 선수의 아둔 이거는 다크템플러를 통해서 이득을 보던 혹은 질럿을 많이 모아서 질럿 발업으로 승부를 보던 플레이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간 이득을 취하고 있는 홍순재 선수 이번 경기 굉장히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어요. 예. 근데 유튜브는 트위치 댓글 방송 안 보이나요 대신에 여기 보라색은 트위치고요 빨간색은 유튜브 페이스북도 설정을 해놨는데 페이스북은 안 떠요. 뭔지 몰라도 페이스북 연동이 안 되더라고. 아 페이스북 자꾸 방송 종료가 됐네. 뭐지? 페이스북 방송 종료가 돼 있는데요, 여러분들. 말을 안 했어. 아 몰라 페이스북 꺼. 아 몰라 오늘 안 해. 이따 TOS 할 때 킬게요. 페이스북 왜 꺼져 있지? 아 페이스북 틀어놨었거든. 근데 갑자기 꺼져 있네요. 페이스북은 뭔가 문제가 많아. 어 있네. 아니 하고 있네. 종료가 된 게 아니네요. 네. 나는 끈 줄 알았어. 아 되고 있네요. 네, 지금. 나 뭘 본 거지 그럼? 방금 방송 종료됐습니다. 뭐 본 거지? 진짜 무난하게 경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아 무슨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예. 나 무난무난하게 양쪽 다 진행을 하고 있으니 이 상황을 예. 서로가 또 재밌게 또 풀어나가야 되겠죠. 일단 성재영 선수의 빌드 컨셉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다크를 가겠다 뭐 전진 투게이트를 했는데 끝내지 못했고 뭐 다크로 이어가는데 뭐 그것도 안되고 예. 아무것도 되는게 없네요. 예. 그래서 제가 초보분들은 전진 시리즈를 하지 말라. 대회가 아닌 이상 이건 대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초보 올스타전은 대회인데 이건 대회가 아니니까 대회가 아닌 이상 굳이 올인 공격을 하지 말라 라고 했어요. 왜 그런거냐면은 실력 향상에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그 상황을 읽고 후반도 경험을 해보고 이래야 실력이 좀 느는 건데 네 그런 플레이 좀 하지 않으면은 네, 실력 향상에 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아쉽네. 성재영 선수가 그런 좀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하는 거 좀 좋았을 텐데 그냥 무난하게 하는 거 좋았을 텐데 예. 일단 올인 공격을 좀 들고 나왔다가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졌죠. 트리플까지 준비하고 있는 홍순재 선수. 그러니까 아비터를 간다? 뭐죠 이거는? 파일럿 하나당 캐논 한 개. 뭔가 인테리어 같은 느낌이네. 뭔가 인테리어를 잘할 것 같은 느낌이네요. 꽃밭에는 꽃들이 모여 살고 아 눈물. 자 아비터를 또 들어가면서 일단은 성재영 선수가 운영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상황 자체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예 어떻게 풀어야 될지 굉장히 막막하네요. 예 아비터로 최대한 리콜 타임을 빨리 잡아서 리콜로 승부를 거는 뭐 이런 거를 좀 꿈꿔봐야 될 것 같아요.
비용신님 후원 만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용신아 고맙다. 오늘 다섯 번째인가요? 다섯 번째 후원 감사합니다. 몇 시죠? 여러분들? 몇 시야? 3시? 아니 한참 나왔네. 한 시간 넘게 할 수 있다. 한 시간 반 정도 하면 되겠네요. 그죠? 노란색 분 초보치고 AP인 빠르네요. 여러분. 맞습니다. 홍순지 선수 피지컬이 되게 좋아요. 근데 일단 좀 많이 아쉬운 거는 항상 그게 임팩트가 없다 라는 거. 잘한다라는 건 알겠는데 초보인데 잘한다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임팩트 있는 경기 많이 못 보여줘서 많이 아쉬웠거든요. 자 오늘은 일단 그래도 사례방의 99게이트를 좀 막아내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성경 선수 게이트 두 개 날아가는 걸 어쩔 수 없고 본진 게이트 늘려내면서 아비터로 변수를 창출해 내야 될 것 같아요. 뭐 스탠 스피드와 아비터 리콜을 통해 사례 본진에 리콜이 떨어지면서 이득을 챙기는 요런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뭔가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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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우! 뭐죠 이거는? 레이스인가요? 배틀크루저인지 레이스인지 얘는 일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아 일해야 돼요. 네.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어쨌든 간에 이 선택이 패배로 직결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네.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아 배틀인가요? 오 일단 퍼슬리티는 짓는데 아 컨트롤 타워를 다 달게 되면 이제 배틀크루저로 넘어가겠다 생각이죠. 이게 역전의 실마리를 줄 수 있습니다. 홍순지 선수 아 지금 유리해요. 많이 유리하고 멀티도 하나 더 많고 센터 주도권도 잡았고 사료 게이트도 깼고 불량 하나 없는데 굳이 배틀을 갈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테란분들의 로망은 배틀크루저고 이 토스분들의 로망은 캐리어고 저그분들의 로망 울트라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도 ET 방송에서 요런 또 배틀크루저를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충분히? 예. 자 피직스 랩 지어주고 있는 모습. 자 그렇게 성재형 선수가 여기서 역전강 나올 수 있어요. 리콜로 팩토리 스타포트 장악 이런 역전강 나오거든요. 진짜 몰라요. 이거 팩토리 장악되면은 이 D가 힘들어지는 게 테란이거든요. 자 달렸고요. 배틀크루저 하나 생산 들어갔습니다. 이게 인구수가 좀 많이 들어서 예, 서프라이드포를 빡빡빡 늘려줘야 되죠. 진짜 역전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모릅니다.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네, 세상에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는 해봐야 하는 거예요. 와 진짜 모릅니다. 이거 진짜 프로토스가 이길 수도 있어요. 진짜 모릅니다. 어 리콜 됐어요. 자 들어오죠 아비터 리콜. 자 성재형 선수의 리콜 상대방의 스타 보트머리 위로 리콜! 자! 뭔가 좀 초라하긴 한데 그래도 네 커맨드 센터 깨고 일단은 산에 벽에 다 나가있거든요? 아 여기 있네요? 이거 당황했죠 지금? 막아야 됩니다 홍준재 선수. 아 배틀크루저 가는 시점에서 산에만 리콜로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네 성재형 선수가 멀티를 좀 들어가주면 되는 거거든요? 멀티를 좀 들어가주면 돼요. 일단 스타포트와 네 몇 개 건물을 좀 깨긴 했는데 커맨 센터를 깬 게 아니라서 이게 좀 애매하긴 하네요. 아 이게 좀 애매한데요? 아 이게 뭔가 애매한데요? 아 이게 아 뭔가 좀 허무하게 좀 막혔네요. 그러면서 성재형 선수가 추가 멀티를 들어간 것도 아니라
추가 멀티로 들어갔으면 이득이라고 좀 말할 수 있는데 추가 멀티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병력만 쓴 거예요. 예. 아, 네. 아, 네. 이거 네, 스캔 뿌려보죠. 아, 이 추가 멀티 있으면 큰일 났다. 어? 없네? 얘 멀티를 안 하네? 뭐야? 내가 유리하잖아? 이런 생각 할 거예요. 프로 지금 테란이. 예. 그러니까 리콜이나 뭐 리버나 뭐 다크나 이런 것들을 결국 쓰는 이유는 상대방 끝내겠다라는 수도 있겠지만은 상대방을 이걸로 시간 끌게 만들면서 본인의 멀티를 확보하겠다라는 게 가장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끝내겠다는 생각을 할 거면은 아비터 2단 리콜을 들어오든지 이런 플레이가 필요하겠죠. 그런 게 아니면은 내가 이걸로 시간을 벌어서 네, 운영할 수 있는 발판 뭐 멀티라든지 뭐 추가 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모아주겠다라는 생각으로 봐야 됐던 상황인데 그걸 안 했어요. 예, 결국에는 그걸 안 했기 때문에 힘들어진 상황이 된 거고. 그러니까 배틀크루저 다시 한번 모으고 있는 홍순재 선수입니다. 과연 이 배틀크루저 오늘 볼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리콜 들어가는데요. 멀티 쪽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죠. 어디 가나요? 예. 아비터? 어, 정면으로 갑니까? 멀티로 들어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자, 방황하는 아비터? 설마 병력 위로? 아, 이게 무슨 짓이죠? 아, 이게 가끔가다 이 프로토스 분들이 이상한 로망을 꿈꾸는 적이 있는데, 아, 이게 병력 위로 리콜 들어가는 거는 되게 미련한 짓입니다. 네. 아, 되게 멋있는 행동이 아니에요. 막, 뭐, 축구하다가 골 넣고 세레모니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아, 이게 정말 유리할 때는 하는 거지. 골도 못 넣고 그냥 지고 있거든요. 예, 네, 한, 하는데 5대0으로 지고 있는데 세레머니 하는 거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아, 너무 아니란 플레이였죠. 아, 여기다 떨어뜨렸으면 멀티 깼거든요. 이게 아, 이게 하필이면 병력 위로 떨어져서 예, 손해를 이렇게 보네요. 다음 리콜을 기다려 봐야 될까요? 이거는 리콜을 해도 이제는 의미가 없고, 제가 아까 말했듯이 리콜하면서 멀티가 중요한 건데 성정 선수가 일단 그런 플레이에 대한 그 인식이 좀 돼있진 않다 보니까 아 그냥 리콜만 하고 끝! 리콜하고 끝! 이렇게 되면 프로토스가 좋은 게 없죠. 이러면 배틀크루즈가 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틀크루즈죠? 결국 배틀크루즈 쌓이고 야마토포 볼 수 있습니까? 야마토포? 야마토포 오랜만에 보고 싶거든요? 자, 배틀크루저 파파레이션. 자, 세 번째 아비터 리콜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 이제는 멀티 들어가는데 커맨, 아, 지금 넥서스 위치가 좀 별로네요. 자, 야마토포 들어갑니까? 야마토포 한번 보여줘야죠? 홍순재 선수. 자, 이거 리콜 가려는 병력들인데 자, 이제 싸웁니다. 네, 프로토스 이거 지면은 답 없어요. 일단 네, 아, 질러 녹아버렸고 질럿이 없으면은 탱크라인을 좀 지키기 힘들죠? 네, 탱크라인에 있다. 네, 드라군 라인을 지키기 힘들죠? 네, 반대로 얘기했네. 아니, 어쨌든 간에 자, 이거는 막으로 돌아와야 될 것 같은데요, 아비터. 네, 스탠시스 필드 쓰러 와야 됩니다, 이거. 이제 리콜 갈 만한 여유가 없어요. 아까는 상대방이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리콜 갈 만한 여유가 있었던 건데. 지금 리콜 갈 만한 여유가, 네, 없죠? 아, 이게 설마. 설마.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거 아니죠? 아, 그거 아니죠! 아니, 이게 이득이 절대 아니라니까요, 예. 아니, 적진위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전략적으로 움직여야지. 인천 상륙작전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아, 참.
영화 보고 왔나봐. 인천 상륙작전. 아니 근데 이렇게 테란이 유리한 상황에서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배틀크루즈 야마토 못 봤나요? 배틀크루즈 다 죽었나요? 홍순재에서 배틀크루즈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아 그렇죠. 아 찍어주네요. 홍순재 선수도 지금 사내방 이상하게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당황스러워서 지금 천천히 돌아가는 건데 딱 굉장히 유리해졌고요. 어쨌든 간에 사내방 추가적인 멀티만 안 주면 이긴다라는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아니요 그냥 병력 대 병력으로 싸우겠다라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정면 쭉 들어갑니다. 이제는 아비터가 없어요. 네. 이거 왜 안 싸우죠? 이 모드? 프로브 들켰어요? 아, 멀티 있구나. 또 들켜버렸네요. 아니, 몰래 멀티를 했을 때는 프로브를 절대 붙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들키니까요. 자, 멀티는 이제 배틀크루저로 깨러 가도 되는 거고. 이 라인만 좀 굳혀주면서 사내방 압박하는 것도 프로토스 입장에서 지금 할 게 없는 상황이죠. 큰일 났습니다. 인구수 80차라고 얘기하시네요. 80차 맞네요. 성재형 선수가 일단 어쨌든 간에 초반 빌드부터 안 좋았어요. 그리고 반대로 홍순재 선수가 잘 막아냈고요. 네.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진 건데 어쨌든 간에 그 아비터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좀 깨닫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비터를 리콜로 하는 게 내가 상대방 끝낼만한 리콜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냥 시간 벌기용으로 써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플레이하면 되겠죠. 자 테란 병력들 2업된 병력들이 자 올라가고 있습니다. 프로토스는 02업 하지만 병력 차이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거는 다 버틸 수가 없네요. 아 제재 홍순재 선수 승리. 홍순재 선수 승리를 가져갑니다.